안녕하세요. 오늘 저그정 강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맵 중에 라르고라는 맵이죠. 자, 이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당 입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형님들. 그리고 여기서 미네랄 배치가 있습니다. 미네랄 배치가 뭐냐면은 잘 캐는 게 내가 알기로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이쪽 순이고, 이쪽이랑 이쪽이 좀, 마지막쯤에 여긴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도 가끔씩 튕기고, 맨 위에 거잘 판다고? 아, 나는 내가 알기로 맨 위에 거는 오른쪽이 진짜 잘 파는데, 일단은 잘 판다고 하니까 갈게요. 일단 막아요. SCB가 딱 9까지 찍고 42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늦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 완막이 안 돼요, 이 맵은. 이클립스 같은 맵이죠. 완막이 안 되는 맵이라서 이딱 좁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입구를 막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구를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글링 막기가 쉽습니다. 링쇼브 막기가 쉽고, 우리가 뗄 수가 있어요. 링쇼브를 막기가 쉬우면 뭐냐, 벙커를 아끼고 마린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부유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구를 좁히는 거예요. 왜냐면 입구를 안 막아두면은 저글링 쇼브가 당하기가 쉽고, 우리가 좀 쫄고 게임을 해야 돼요. 저글링이랑 맞다이 뜨면은 저글링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맞다이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좁혀주면은 더 부유하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째는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부유한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적화 싸움이고요. 자, 일단 이러면은 이제 10이 압이죠. 자, 여기서는 근데 이러면 15 커맨드가 가능해요. 자, 15 커맨드 가지고 마린은 생략하세요. 마린은 왜 생략하나요? 할수 있어요. 마린 생략한 이유는 일단 드론 처치가 안 왔어. 그리고 상대방 12압인 거 봤어. 지금 당장 우리는 마린이 필요가 없어요. 마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린을 생략하고 SCB랑 서프를 지어주세요. 마린을 생략해주시고, 그리고 마린을 또 생략하고, 만약에 얘인 상황은 있어요. 드론이 서치로 와가지고 우리 걸 때린다. 그러면 마린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안 때린다? 마린 당장 찍어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은 저그 이제 여기서 몇 초에 레어가 올라가는지 꼭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레어가 한 3분쯤에 올라갔어. 이러면 상대방이 약간 좀 최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게이머 기준으로 치면은 빨리 땡기면은 오른쪽 자리는 진짜 빨리 땡기면 2분 거의 50초 49초인데, 이제 왼쪽 자리는 53초에서 55초에는 무조건 찍히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4링 6링이냐 아니냐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스 가고 6링이다. 그럼 SC 나와야 돼. 일단은 지금 1250 넘었으니까 SC 나와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막아놔야 됩니다. 두 마리로. 그리고 아카데미 다 준비해주시고, 두 마리로 SCB도 나와서 막습니다. 막아줘야 돼요. 자, 막아줍니다. 이거 3마리 나와주면서 막고. 아, 근데 SC 저거 살아났었어야 되는데, 저거는 조금,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원래 밖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을 빼주고, SC 일 해주시고, 그래서 서플 하나 짓습니다. 한번 더. SCB 꾸준히 이거 치고, SCB를 꾸준하게 찍어주십니다. 일단 이러면서 8마리 때 한번 나갈 거예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발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해요. 4분 30초에서 4분 40초 안에 돼야 되거든요. 보통적으로 발업 타이밍이 1분인데 3, 40초에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발업이 안 됐으면 쨍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서플 하나 짓고, 엠베드 짓고, 스캔 때릴 준비하고, 발업이 안 됐다. 그럼 바로 나가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엠베드 지어주시고, 발업이 늦거든요. 스캔 부대정 해주고, 발업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아빠. 그래서 후속은 빠벳과 마린. 이거 한번 압박 가주셔야 돼요. 이건 해처리를 하나 더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쿠큰 지었죠? 일단 그러면 저글링으로 상대. 저글링 밑으로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포인트는 3땡조를 상대방 3땡조 받으십니다. 지금 본진 할 처리가 없잖아요. 바롭도 안 좋고, 이거 자원이 세이브가 많이 됐을 거예요. 이러면 3바라 지어주고, 한번 확인해주고, 다 훑어봐 주세요. 그리고 12시 하면 스캔 때려보고, 없다 스팀 먼저 빨아. 스팀 먼저 하시고, 이거 뮤탈 찍힌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주러 가면 됩니다. 여기서 3회처리 깨면서 이제 수비하면은 테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앞마당 쪽에 3회를 많이 짓거든요. 자, 3회를 보통 앞마당 쪽에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린 이것도 함부로 끌면 안 돼. 이거 깼다고 이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이겼다! 깼다고! 어? 아니? 왜? 왜 아니냐? 어째 뭐 우리가 드론을 잡은 것도 아니고 뮤탈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깼다고 이긴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뮤탈이랑 싸울 때 피해를 안 봐야 돼요. 이렇게 드론도 바로바로 잡아줄 준비 해주시고, 이거를 최대한 오래 살려주면서 기반시설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것까지 잡아주면 땡큐죠. 오버도 막혔고. 자, 이제는 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마린도 시간도 다 끌었고, 다 끌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이즈가 됐고, 큐스캔도 달아주고, 본진의 털 하나 더. 하나 더 하는 이유는 뮤탈 수식기가 올 수도 있어요. 뮤탈 수식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지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선택이야. 2스타를 가냐, 1팩, 1스타를 가서 한방 탱크 타이밍으로 끝내냐. 여기서는 본인의 선택. 지금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럭도 앞마당에 있는 거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선 4터렛까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스캔으로 상대방이 슈브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뮤탈을 잘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뉴페어랑, 자, 보시면 여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끝난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다시 또 수비해줘야 돼요. 메디 와서 수비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뮤탈로 힘 줘서 상대방이 힘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털에 수비 제대로 해주고, 홀드 잡고, 홀드 잡고, 수비 꼼꼼하게 해주고, 배럭 늘려주고, 오바라까지 늘려주시면서 털 하나 더. 털의 수비를, 왜냐면은 뮤탈이 바로 이동 경로, 이제 경로가 짧기 때문에 수비를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동선이 짧기 때문에. 자, 아까 이거 3털을 지어놓은 게 이득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일단 퍼시기트 바로 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무서워할 거 없는 거는 상대방이 뮤탈 슈브가 아니야. 태클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예외인 상황도 있어요. 한 번 더 스캔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한 번 더 스캔으로 저글링이 계속 나오는지 뮤탈이 나오는지 그거 봐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어도 눌러주고, 한번 스캔으로 이제 하이브. 자, 이제 이러면은, 자, 뮤탈 소수, 이제 뮤탈 딱 11밀 유지하면서 뮤탈 어떻게든 럴커 빨리 체크. 저 뜻은 그거예요. 어차피, 아, 이거는 정면 싸움 절대 안 되겠다. 시간만 벌자. 디파일러 시간만 벌자. 하이브 운영 가면은 할만하다, 이런 마인드로 게임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뮤탈 지금 별로 없어요, 은근히. 보시면은. 오버도 잡아주고. 은근히 뮤탈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유덕도 눌러보시면 안 돼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뱃을 딱 찍히고 바로 이제 티탱크랑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시간 끌릴 필요도 없어요. 쭉쭉 가요. 이러면서 SC 하나 돌려주고 쭉쭉 가줍니다. 이럴 때 언덕 한번 스킨만 한번 딱 해주고. 자, 지금 왜 뒷방 대비 안 하나요? 자,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그는 링빨이 없어요. 드론 숫자 맞추고, 후회처리해서 드론 숫자 맞추고, 그리고 태클을 빨리 탔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이제 성큰만 성큰만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디파일러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그 링빨이 없어요. 3회 처리가 만약에 본진 3회시다 그러면은 링빨이 있거든요. 본진 3회 빌드인데 근데 방금처럼 링빨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후속 나오는 즉시 가면 됩니다. 딱 디파일러 전에 칼 타이밍으로 스킨 먹으면서 시간 주면 안 돼요. 시간 안 주고 바로 홀드 하면은 게임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를 막고 투바라 아카 운영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제일 새로인 경우에 뮤탈이 우리 원서치 자리일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기본적인 이제 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나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시면은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